반향에서 반향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감회 무량하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엄태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냥 엄태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은 위기가 있을 때 앞장서서 화합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엄태영 위원장은 도당 공심위에서 공정하게 유한우 군수를 단수 공처한 것에 대해 왜 불복하고 재심을 요구했으며 무슨 이유로 개입하게 되었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장은 도당 공관위의 독단과 전횡으로 불공정한 밀실 공천으로 위원회를 열어 공천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뭐가 독단이고 전횡이며 불공정한 밀실 공천인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시오. 누구누구를 추천하라고 지시한 것이 범법이 아닌가요? 그것이 밀실이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후부터 저는 엄태영을 국회의원으로 부르지 않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발표해 주신 안녕하십니까. 상진리에서 거주 중인 김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급박하게 약속을 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신 엄태영 의원에게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관위에서 공천 심의를 할 때 당헌 7장 15조와 당규 5장 27조에 공천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일렬로 단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류한우 군수를 단수 후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 본인이 추천한 공심위원을 강요에 의하여 사퇴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이에 답변해 주시고 편파적 공관위 구성이라고 하셨는데 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잘못됐다고 이제야 말하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85조 5항의 관할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진정 엄태영 위원장님은 당원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국민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에 꼭 명백히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대표 장보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심은 정택과 류한우의 야합이라고 규정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까? 또한 류한우 군수의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이며 당원들의 분열을 시키는 행위인데 이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법적 근거로도 함께 맞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기자회견문을 읽은 여성 책임당원 윤현정이라고 합니다. 엄태영 위원장은 지난 입장 표명에서 단양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불공정한 공천으로 상처를 입은 단양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단양 국민이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재심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후보 측만 단양 국민인가요? 이번 지방 선거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당원들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을 하였고 단양 국민들의 폐를 갈라놓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엄태영 위원장이 개입으로 인한 발생한 사태이다. 위원장은 해명과 사과를 하고 분열된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언론에도 청주권 국회의원과 비청주권 국회의원이 힘겨루기에 대다양 국민을 둘로 나누어 피해를 봐야 하고 왜 유한호 군수님이 명예훼손과 선거에 심각한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충주
이종배 의원도 엄태영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하는 분이지만 그 지역구 의견은 존중했습니다. 두 당 공간이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몇 충주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어렵게 정권 재창출을 하고 오랜만에 찾아온 후기에 왜 위원장은 정치적 사안에 앞장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타 후보 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숨은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현재 당직자와 탄양 국민들은 이번 단수 공천 원심이 확정되지 않는다며 당직 사퇴, 집단 탈당 등 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엄태영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당의 공천은 신뢰라고 했는데 이번 사태로 공정한 경선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위해 타 후보 측의 억측과 허위 사실 유포, 유언비어, 사표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와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면 유한우 군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태영 위원장은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덕천리에 있는 백기동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엄태영 국회의원이 오기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동심에서 냈든 어쨌든 그런 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온당을 했으면 당연히 와야 되잖아요. 네. 사회자님. 왜 안 오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요. 영춘에 그 추울 때 우리는 거기 가서 엄태영 국회의원을 해도 좀 많이 인기가 좋았잖아요. 저 윤석열 지금 당선자 봤을 때도 또 제천에 가서 그 추운데도 가가지고 했는데 우리 군민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질문 좀 한다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이걸 못 온단 말입니까? 저는 뒤에 있다가 저는 뒤에 서서 이 여러분들하고 일 하는 중에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겁이 나고 그런 사람이 나라 국정을 하는데 김도광이 같은 사람 지금도 한 똥을 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는 걸로 저는 중앙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단양 국민이 뽑아줬으면은 여기 와가지고 누가 똥을 퍼붓는데 누가 뭐라 그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민이 모이는데 안 왔다는 거는 우리를 저는 무시했다라고 보고 여러분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계속 얼걸 뭉쳐서 단양이 잘 되도록 단양 후가 그 순항할 수 있도록 같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소신 발표하실 분 계시면 나오셔서 마이크 잡아주셔도 됩니다. 오늘 잘못된 이 상황을 여기 모여든 지지자들께서 개인 카톡이나 밴드, 문자, 모든 SN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양 국민 모두 분들께 친척분들, 형제분들, 자식들, 아버님께 모두 문자를 보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꼭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형은 이번 사태에 앞장서서 당원과 국민 분열을 조장한 것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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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형은 유한우 군수 당수공청 결과를 원심을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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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국민의힘 명예를 떨어뜨린 엄태형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사퇴하라!